저는 IS랑 같은 샵이에요. 어? 핑핑 맨날 나와요. 오, 어? 친해요? 코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코드요? 코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저도 알아요. 맞아,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선 넘으면 침범이야, 삐. 펼칠 가수를 지금부터 두 신곡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지금 뭐 음악 프로그램 MC분도 계시고 또 젊은 귀를 또 갖고 있는 두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무슨 곡이 낫지? 제발. 이유 있는 대한민국 최정상 아티스트.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입니다! 만화 사장님? 아, 나 앨범 아직 못 들었는데. 잠깐만. 앨범 나왔죠. 라일락! 라일락 나왔잖아. 셀러브리티가 라일락 있는 앨범. 맞아. 전곡 다 들었는데. 오늘 아이유와 함께 다섯 번째로 승부를 겨룰 곡은 코인. 올 3월에 발매한 정규 5집! 어? 5집? 타이틀곡! 어? 라일락? 코이민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민 나왔어. 코이민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민 나왔어. 어? 지금 방코인 얘기했어! 방코인 얘기했어! 근데 저는 네. 물론 키. 지훈 씨는 인기가요 그 MC 하면서 봤겠지만 저는 이 노래 뮤직비디오 리액션 촬영을 해줬어요. 발매 전에 했다. 아, 쉽게 가는구나. 저희가 지난번에 샤이니 음악에 리액션한 거 찍었는데 아, 신현 씨가 막 기계적인 리액션 많이 하셨는데 아이, 무슨 소리야. 그거처럼 제가 뮤직비디오 나오기도 전에 그걸 봐가지고 리액션을 촬영해주고 유익하게 봤었거든요. 야, 시훈 군은 인기가요 MC 볼 때 무대 다 모니터 한 적 있어요? 네, 그때 빨간 색깔 세트에 네. 이렇게 세트까지 좀 양 좀 양복 차려입으시고 동전 하시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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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시고 역시 이래서 가요는 MC를 해야 돼. 아니 그 가사도 다 일일이 좀 체크를 했습니까? 근데 중간에 랩이 좀 있고 하신데 아, 랩? 아, 그거는 좀 잘. 근데 적어도 우리는 가사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내용은 안다는 거지. 네, 네, 네. 아, 그런 느낌. 이 노래 무슨 내용인지.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승부사 기질을 표현한 아이유 씨의 승부사 코인 이라고 했어요 제가. 대본을 왜 대본을 그렇게 말씀해요. 승부사 기질을 표현한 아이유 씨의 더블 타이틀곡 코인이라고 했습니다. 야, 그걸 외우고 있어. 나왔네 곡설명이. 더블 타이틀곡 라일락과 아이유 씨의 승부사 기질을 표현한 코인까지 어... 좀 선명해요. 아 이거 작곡가가 팝타임인가 네. 그럴 거예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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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게 저희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만든 형이거든요. 그럼 어떤 사이인지 알고 있어요. 베리굿 허 뭐 다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피오는 블락비 노래도 잘 알지. 이형을 알게. 아이유의 코인 다 같이 아이유는 코인 동현이는 오잉 가자! 뭐야? 개미 민망하니까! 변을요! 이거는 여기 종이에 쓰시면 일단 알려드릴게요. 네네. 쓰실 거 좋다. 종이에 쓰면 돼. 처음에 종이에 쓰시면 와, 나 이거 다 들어본 거다. 졸려 몰라. 나 나요, 긴장되네. 오! 진짜 춤을 출 만하네. 자, 지금이에요. 패를 가진 건 싹쓸어 한 수를 하고 싶음 더 예의 깨거라 승리를 손에 꽉 잡아 말아줘. 됐다. 약간 지금 아이유가 다 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된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네. 다 적었다고? 네. 자, 지금 뭐 첫 파스에서 이런 멘트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희가. 이게 들어왔어, 다 들렸어. 들어왔는데 다 함께 들리니까 이걸 밀어내고 다시 들어가래. 그렇지, 그렇지. 용렬하지. 들었는데 얘를 밀어내고 또 들어오고 얘를 밀어 또 들어오고 결국은 한 줄. 그러니까 뭐, 나도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 자, 한 분 한 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팔계부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판 오픈! 최연의 패를 가지고 흔들어 디리다라 디리다라 딱딱 꽉 잡아 안아줘. 아, 여기가 밀렸는데 거기서 밀었는 거예요? 아니 용량 초과. 용량 초과. 나래봤어. 오픈. 최악의 패를 받아 싹 걸어 걸어가 손에 꽉 잡아 말아줘. 최악의 패를 쥐어 손으로 꽉 잡아 말아줘. 그래 말아줘. 말아줘. 뭘 말으라는 건지. 뭘 말아줘. 최악의 패를 꽉 잡아 말아줘. 왜 번쩍 손들지 않고. 진짜 없어 없어. 나도 진짜 없어. 동현 씨 오픈할게. 자 오픈. 테이도. 테이도 패를 하고 나다가 배고라 손을 꽉 잡아 쥐어 최악의 패를 깨거라
무슨 말이지 했는데 이미 지나가더라고요. 그래, 이러다가 지나갔어. 그리고 갑자기 싹쓸어. 싹쓸어 담는겠다는 거. 아, 싹쓸어. 여기서 좀 야, 뭐 야, 너 억지 부리고 계속 그러냐? 그럼 한 더 해. 억지 부리고 그러냐? 한 번 더 해. 이게 있더라. 한 더 해. 한 더 해? 어, 한 더 해. 저도 싹쓸어. 하나 비슷합니까? 네. 자, 하나의 박스만 오픈. 패를 가지고 노는 것, 싹수를 가지고 드르르르 꽉 잡아줘. 가운데는 전혀 한 번 더 해. 전혀 못 들었습니다. 아, 이 가운데 쪽을 오늘 좀 챙겨야 되겠네요. 아, 어려워, 어려워. 네. 신도엽 씨가 지금 타이밍 좀 놓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 진짜? 나만 들은 게 있어요?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거나. 파스. 오픈! 최악의 패를 가지고 싹쓸이 한수 배우고 싶으면. 한수 배우고 싶으면? 한수 배우고 싶으면. 어? 한수 배우고 싶으면 한 번 더 해. 어? 한 번 더 해. 한수 배우고 싶으면 한 번 더 해. 오, 오. 그래서 어, 한수 배우고 싶으면 나밖에 못 들은 거야? 나밖에 못 들은 거야?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아, 내가 잘못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 뭐 이거 진짜 중간이 이거 아니야? 한수 배우고 싶어. 정확도는 높으신 분이에요? 정확도는 정확도는 굉장히 한수 배우고 싶으면 한수 배우고 싶으면 어, 나 피오 많이 썼어요. 피오 마지막까지. 피오 마지막까지. 난 많이 안 썼어. 피오 진짜 마지막까지. 키 먼저 합니다. 키 완전 먼저. 나 먼저. 키 봤어. 오픈! 대박. 최악의 패를 가지면 승부사 예의 있게 굴어. 어? 대박. 근데 한수 배우고 싶으면 예의 있게 굴어 아니겠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못 들었어. 자, 여기 지금 뭐 다 조합을 하면 지금.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예의 있게 굴어. 저기 피오가 많이 썼으면 정우님 한번 거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셰프님. 정우부터 오픈할게요. 정우가 아니야. 정우는 놀토 보면서 거의 70, 80%를 다 맞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듣는 기가 너무 좋다고 그러고 제일 어리고. 그럼 정우가 맨 마지막으로 가야지. 아니, 저희한테 살짝 얘기했는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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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네요. 아, 이 불길한 예감은 왜 항상 맞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룰상 오신 분들은 마지막에 우리가 힘을 실어서 오픈하고 피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완전 정답 같은데? 정답 느낌이네. 피오! 오픈! 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한데 한수 그래도 많이 들었어요. 네가 지금 내 기억 따실 때야? A입니다. 그림과 같이 마지막 낯. 제일 많이 맞춘 분. 오. 아무는 처음에는 뭐 작들? 그런 뭐 작들? 대남 문자 같지 그런 거. 대남 문자요. 대남 문자요. 전부 다 그러는데. 뮤직비디오에 김윤석 선배님 나오세요. 아까 보니까 뭐 작곡가 분과도 친분 관계가 있고. 네, 바타입니다. 아, 또 오랜만에 아웃걸리지. 하지만 자주 탔어 오랜만에. 오픈. 막이야. 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들었어요. 다 불러보겠습니다. 최악의 패를 가진 싹쓸어 한수 배우고 싶음 예의 있게 불어 승리를 꽉 잡아 손에 막아줘. 막아줘. 손에 막아줘. 아니 이게 막아줘랑 싹쓸어 뭐 가진 여기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본인 노래는 잘 모르는데 아이유 씨 노래는 이게 하면 안 된다. 지코 형 너무 나이가. 예. 난리 나 지금. 본인 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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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하기 전까지만 하자. 아 이제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의 바스를 오픈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 자 2004년생. 자 정우의 바스 오픈. 최악의 패를 뭐뭐뭐 싹쓸어 한수 배우고 싶으면 무릎 꿇어. 아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배우고 싶으면 꿇어야지. 아닌가? 예의를 갖춰야지. 무릎 꿇어야지. 화나준다. 아니 예의를 지키려면 무릎을 꿇어야지. 한수 배우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찬해 약간 좀 랩답습니까 이게? 저게 좀 가사스러워요. 아 무릎 꿇어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 이거다 이거. 이거다. 이거요. 지금 쇼미쇼 의견은 무조건 이거다. 가사가 이렇게 해야 랩이다. 자 이제 지훈의 바스를 볼 텐데 노래 끝나자마자 본인이 자신감을 좀 표현을 했고요. 지훈의 바스만 오픈. 잠깐만요. 근데 처음 거는 예. 최악의 패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키오 선배님이 한수 배우고 싶음 더 예의 있게 굴어 이거는 확실해. 자 요 정도 쓰고 첫 바스 끝나고 오케이라고 외쳤습니다. 첫 바스 우연 이야기에는 자존하고 살겠습니다. 자 과연 이제 가장 많이 맞춘 분. 아 뭐 아 이거야 뭐. 피오가 너무 많이 썼어. 그러니까 좀 지금 예상이 좀 되는데 원샷의 주인공 보여 주세요. 아 그렇지 나와야 돼. 아 나와야 돼. 아 피오죠. 피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오가 흑밭에서 1등을 또 차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드릴 거를 쫙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의 총 글자 수. 자, 오픈! 37글자. 네, 맞네. 최악의 패를 가지고 싹쓸어. 싹쓸어. 최악의 패를 가지고 싹쓸어. 한수 배우고 싶으면 예의 있게 굴어. 곡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지훈 군이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자, 다음 무대 뭔가요? 네, 아이유 씨의 승부사 기질을 표현한 더블 타이틀곡 코인 만나보실게요. 오, 자, 곡 정보 드릴게요. 네. 대단하네. 자, 지훈 대단합니다. 이걸 외우고 있네요.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이기는 사람이라는 스웩을 표현한 곡입니다. 피오의 바스를 한번 조심스럽게 오픈해봅니다. 1등의 바스 오픈! 자, 이 바스가 오늘의 1등입니다. 마가조가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저랑 태연은 마라조하고 근데 그러니까 저런 느낌인가? 마라조, 마가조. 손으로 꽉 잡아 마라조. 마라조가. 아~ 마라조? 마라조가. 아~ 마라조? 어, 뭔데? 마라조가. 아~ 마라조? 아~ 마라조? 어, 뭔데? 어? 마라조. 어, 뭐.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내가 이 비밀은 밝힌다! 오픈! 아, 승리를 꽉 잡아 손에 말아줘요? 오, 아, 말아줘. 그래, 말아줘요. 10%면보다는 제가 볼 땐 지훈 씨가 들었던 더나 너의 의견을 듣고 한수 배우고 싶으면 예의 있게 굴어 이렇게 스르르르 가는 게 아니라 한수 배우고 싶으면 더 예의 있게 굴어 승리를 꽉 잡아 손에 말아줘. 오, 이거 맞는 거 같아. 말아줘야. 아, 그러면 10%면이 아니라 더가 들어간다. 말아줘. 이렇게 어린 귀가 아주 허튼 걸 들었을 리는 없거든요. 아, 근데 분명 꽉 잡아 말아줘였는데. 그러면 승리를 손에 꽉 잡아 말아줘 어때요? 나도 꽉 잡아 말아줘. 나도 그렇게 섞어. 꽉 잡아 말아줘. 뭔가 이런. 말아줘. 승리를 아, 이게, 손에 꽉 잡아 말아줘. 이게 교체되는 게 낫다. 네네네. 앞뒤로 좀 바꾸자. 좋아 좋아 좋아. 어, 근데 여기 아까 키가 얘기한 10음 더 예의 있게 굴어로 갈지 10음면 예의 있게 굴어로 아, 갈지도 사용감이 어느 정도 있는 귀와 사용감이 아직도 많이 좀 남은 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아. 빨간 양보해 무조건. 아, 연륜 쪽이 아닙니까? 아, 어린 사람이 무조건 더 잘 듣게 마련이에요. 이게. 아, 나 그러면 아니 내가 함더회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더를 내가 나도 확실히 들었고. 네, 함더가 그러니까 예의 10음 더 예의 있게 그러 이거 아닌가요? 10음 더. 틀에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손에 꽉 잡아 말아지어를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면 10음 더를 잡고 가고 싶어요? 저는 승리를 손에 꽉 잡아 말아 저는 그쪽을 확실하게 오히려? 10음 더를 정우 씨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아, 에이, 기회 눌렸잖아. 기회야, 기회. 우리 정우 친구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겠어요? 아까 우리 정우 화이팅! 오늘 저의 무대가 아닐까? 정우 씨가 지금 오프닝 인사가 본인이 시청했던 바스의 78%, 80%. 78%가 아니야! 저기요, 70-80%예요. 70-80%를 모두 맞힐 정도의 영재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바스 영재. 예. 그거 이미지 갖고 가야 돼요. 정우야,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 뭘 지금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괜찮아. 괜찮아는 뭡니까? 뭐 좀 잘못했어요? 괜히 너무 못하겠어. 아니, 괜찮아는 뭐야, 괜찮아. 못하겠어. 뭐가 괜찮아? 정우 열정. 아. 자, 좋습니다. 이제는 붕청이를 쓰셔야 되는데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그럼 저는 네. 손에 꽉 잡아. 그래. 오케이. 요게 지금 맞는지 네. 외쳐주세요. 청아, 청아, 붕청아. 질문은요? 세 번째 줄이 승리를 손에 꽉 잡아 말아 쥐어가 맞나요? 오? 아, 말아 쥐어. 야, 한 줄 다 맞나요? 말아줘요? 어, 말아준다 지금. 야, 1차원이다, 1차원이야. 1차원. 이렇게 말아준다. 자, 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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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오전이다, 오전. 오전이다, 오전. 데이비드 카퍼필드다! 유리겔라 아니야, 이게? 유리겔라. 네! 오! 네! 오! 맞아! 했다, 했다.
잘했다. 어, 좀 그러네요. 언니, 마라 지어를 잡았다고요, 제가? 냅니다. 우와. 이거 거짓말 못 치죠? 거짓말 안 쳐요. 거짓말 안 쳐요. 조금 말하죠. 그럼 어떻게 10분더를 가? 아니, 가사로 봤을 때도 10분더가 훨씬 맞아, 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입에 붙죠. 뮤직비디오 네. 본 사람들 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네. 요 그림이 나올 거 아닙니까? 표 선배님, 더 아닐까요? 더 아닐까요, 더? 피오. 피오는 거의 1차 1등하고는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자, 됐지. 너희들 해라. 1차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지금. 10분도 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 아니지? 메인 보컬이니까. 내보라서, 내보라서 또 기가 막히게 해준다. 아, 이 랩 파트인데. 아, 내보라서 랩을 시킨다. 내보는 다 하는 거 아니야? 네, 네, 랩도 잘해요. 아, 그렇죠? 네, 곧 잘해요. 랩도 잘하고. 자, 불러. 추세요. 최악의 패를 가지고 싹 쓸어 한 수 배우고 싶음 더 예의 있게 굴어 승리를 손에 꽉 잡아 말아줘. 우승이에요. 아니 목걸이네. 감동 받았네. 결과 보여주세요. 아 근데 아닐 것 같아 느낌. 자 결과는 50대 50이야. 자 보여주세요. 차라 보여주세요. 차라 보여주세요. 차라 정답입니다. 다 맞췄어요. 아, 피오의 스타트 그리고 우리 제가 한 거잖아요. 지훈 씨 키에 또 엄청난 활약의 힘이. 와 마라지어로 빠르게 예상을 했네. 이게 뭐야? 최악의 패를 가진 이거 싹 쓸어 한 수 배우고 싶음 더 예의 깨거라 승리를 손에 꽉 잡아 말아줘. 에이 이거 아이유와 대결 펼칠 곡 2020년. 와. 어? 아, 이번 노래 신곡이네. 5월에 발표한. 5월? 이거 뭐야? 이번 달 디지털 싱글 화제를 모은 그 곡 에잇입니다. 아 그러니까 맞아. 깜짝이야. 아 이게 BTS. 어? BTS. 아. 들었어요. 내가 에이스 예감을 하면서 한 번은 들었는데 한 번도 꿈을 모르는데. 아 모르지 모르지. 아, 그리고 그게 아, 커요. 멜로디도 기억 안 나. 사실 나도 들었는데. 그래. 아니, 너무 들었는데. 그래. 뮤직비디오도 봤어. 오빠는 들어야지. 취하잖아. 그래, 뮤직비디오도 보고 했는데. 그래.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안 나냐. 아 진짜 들었거든요. 뮤직비디오도 봤는데. 아니 떠오를 수도 있어. 그래. 떠오를 수도 있어. 자 가시죠. 아, 아, 떨린다. 자 제육본부가 대결 펼칠 아이유의 A 다 같이 번외 수사 시청률 18 아, 맞아. 아 이거 들어볼 거를 들어봤는데 이거. Sorry, I've been up. 오 BTS 노래 같다. 처음부터 안 들린다. 지금이에요. 됐습니다. 와. 아, 완전 속았다. 자, 지금 다들 아이유 씨 파트를 기대를 한 것 같은데요. 한숨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자, 달콤한 남자 슈가 씨. 어, 서로 큰일날까 봐 지금 서로 늦게 쓰고. 제 장르 아니니까 혜리 씨 편안하게 쓰세요. 아, 내 장르는 아니다. 약간 베이스를 까는 것 같고요. 나래의 바스부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스 반 오픈! 멈춰 납치 그리움의 값이 납치 이런. 자, 범죄 스릴러인가요? 모르겠어요. 멈춰 납치 그리움의 아, 값이 번외 수사라 그런지 이게 납치 뭐 이런 거 멈춰 이게 너무 많네요. 이게 납치 나와요. 납치 부분 나와요. 납치 있죠.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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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밀고 그리움 나와. 동현 갑니다. 동현 많이 오픈. 이게 합 마치
그다음에 뭐 그리운 거 같이인지 마치인지에 같이. 적들은 마치 적들이요? 어 그렇게 들렸어. 그리고 뭐뭐뭐뭐 마침 자 넉살 갑니다. 넉살 파스반 오픈. 가끔 소름 돋을 정도로 동엽이 형이랑 똑같이. 어머 어머 어머. 그치? 가끔. 어. 뭐야 똑같네. 그리움과 같이 마주하는 아침 이렇게. 아침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그냥 확실해. 이거는 아마 맞을 거예요. 이런 데는 마치 내내는 같이 그리움과 같이 마주하는 아침. 오. 아침. 이제 되게 정석적인 라인이라. 자 이제 예민한 두 분입니다. 먼저 누구부터 오픈을? 아 세윤 형 문세윤. 진짜 피곤해 보여. 자 문세윤 파스반 오픈. 합도를 막 합도를 합도를 켜더라고. 합도. 못 적었네요 많이. 네 이번 게임 보기. 자 그렇다면 해리? 해리 구단은 어떨지? 해리 구단의 해리 구단. 파스 오픈. 하나뿐인 마치 그리움의 값이 나나나 같이 나나나 낚시. 마치 값이 같이 낚시로 연결되는 해리의 바스. 마치 값이 같이 낚시. 폭격이다 많이 어디서 낚을라. 폭격. 깜짝이야. 자 이제 여러분 놀토 매니아지만 바스는 처음입니다. 첫 바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빈의 인생 첫 바스 오픈. 제가 놓고 네. 모니터를 하면서 느낀 건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글자처럼 들려도 일단 썼어요. 그렇지, 그렇지. 모음과 자음이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배운 사람, 배운 말도 사람. 안 되지만 처음은 접들은 마치 이렇게 들었고 접들은? 네, 접으로 들었어. 네. 다시 자, 한 번만 그래서 우리 장혁 씨, 차태현 씨. 자, 차태현 씨, 파스반 오픈! 오, 뭐야? 왜 이틀 전에 들었는데 어디까지가 맞는 거예요? 이 부분 나오는 거 짜증나. 그럼 너무 아쉽다. 아깝이 내가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올 것 같았는데 소름 돋을 정도로 내가 아이유 노래를 들으면서 여기에 문제가 나오면 슈가시 부분이 나올 거라는 생각에 마치 같이 그거 내가 다 들었거든. 근데 이제 마치 같이는 확실하게 안 돼. 그러니까 그 라임이 내가 확실히 그때 들은 기억이 나. 마치 같이 마치 같이 정답에 가장 가까운 한 분. 그 주인공. 피오 괜찮다, 피오. 나도 기세 좋아, 요새. 아, 살이 더 좋아. 아, 좋아. 원샷, 보여! 주세요! 자, 원샷 제일 많이 맞춘 분. 오! 피오! 피붐! 피붐! 피붐이요? 오랜만이요.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네. 야, 느낌이 좋았어, 느낌이. 자, 글자 수를 좀 보여드릴게요. 글자 수가 총 몇 글자인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았는데요. 총 글자 수 오픈! 시간 없는 것 같아. 23 글자. 위에는 11 글자, 밑에는 12 글자가 떴습니다. 그리움과 같이 마주하는 아침 딱 떨어지잖아. 거기 아래줄은 확실해. 확실해. 이 노래의 전체적인 곡 정보. 예상치 못하게 닥치는 이별에 대한 상실감을 노래한 곡입니다. 야, 오빠는 진짜 안 숨어. 정답 바로 앞에 부는 가사입니다. 예. 슈가 씨가 불렀고요. 전 이별의 영원이란 이별의 상실. 영원이란 말은 영원이란 말은 모래성. 영나리 씨. 예. 슬슬 피곤해지죠 이제. 이 오빠는 자기 게 아예 없네. 아니 이렇게까지 무소요라고? 너무 안 보네. 효율성. 효율성이요? 녹화 들어가기 전에 지친다니까 조심해. 컨디션 좀 잘해요. 글씨 좀 잘 써주세요. 잘 안 보이거든요. 글씨 좀 잘 써달래. 알았어요. 자 일단은 드릴 건 다 드렸고 기본적으로 붕청이 남아 있고 다시 듣기 남아 있습니다. 첫째 줄에 요 같이 요 부분 들은 사람이 있나? 생각자 줄에 여기나 여기에 뭘 물어봐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여기가 그름으로 같이 그름으로. 그름으로, 아, 그름으로, 그름으로. 그름으로, 그름으로 같이. 그게 그리움 아니었어요? 전 거기가 그리움. 그리움인가? 그리움인가? 왜냐면 그리움과 같이 또 있으니까. 확실해? 이건 너무 확실해. 아, 난 두 번째. 내 앞에가 너무 안 들리네. 그러니까 여기 쓴 거는 이대로는 다 맞아요. 붐청이는 마치, 같이, 같이, 아침 맞아요를 한번 물어볼까? 아니, 그러면은 이게 믿음 안 가시면 히어트에 저거 빼고 이거 쓴 게 맞냐고. 그래, 그걸로 가자. 맞냐고. 그게 안정감 있어. 그것도 좋다. 그때처럼. 그래. 맞아. 붐청이 아니니까 태연이가. 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차태현 씨가 안무가 계속 틀리고 있어요. 자, 갑니다. 시작! 청아! 청아! 붐청아! 바스판에 써있는 가사 정확히 다 맞습니까? 자리도요, 자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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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도.
아닙니다. 봐봐, 그림은 위라니까. 아니야, 그리움은 아래야. 아, 나도 그 중간지 같은. 어,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짐. 아니야, 아니 그럼. 아니 진짜 맞았는데 아니 마치랑 가치가 바뀐 거야? 아니 마치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마치. 두 번째로 들은 게 해리님이 그, 한 것처럼 그림 문헌이 두 번째 줄로 쓰긴 했어요 제가. 어? 아 그죠? 근데 나는 아니라. 내가 쓰기는 이렇게 썼어. 멈춰 그다음에 납치 그리움의 값이 납치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래? 각각 요구했어.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마치 가사가 우리가 쓴 가사는 다 맞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리까지 자리까지 아니 자리는 자리는 아니야 자리까지도 물어봤어요. 자리까지 물어보지 말았어. 나는 물어보고 싶지 않은 실수 했어. 우린 실수 자리를 왜 물어봐? 자리 물어봤어. 자리를 물어본 거야. 나는 아무거나 나 어쨌거나 처음만 했어. 그러니까 질문은 사용 것만. 나는 그런데 갑자기 자리도 다른 사람 왜 들었어? 자리도 막 이러면서. 에이 그만 잘못됐지. 이건 진짜 룰을 정한. 시청자들이 제일 싫어. 야 이거 네가 자 일단은 붐 지금 못 내려와요. 밑에 쓰레빠신 놓더라. 못 내려왔죠. 선빈 씨가 보고 싶어하는 싸움을 계속 선빈 씨는 지금 즐기고 있고요. 분명히 차태현 씨가 질문을 해주셨고 어, 맞아요. 질문자의 질문에만 저는 대답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 틀린 거네. 가사가 틀린 거. 가치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치에 가짜가 안 맞나 봐. 나는 2만 맞나? 2만 왜 내가 납치라고 들었거든. 여기 다시 듣기 있고. 이거는 진짜. 이번엔 다르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랫줄도 한번. 오 괜찮다. 넘어가면 아랫줄도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다시 듣기. 그 소중한 다시 듣기. 아니 오빠 귀 막지 마. 다시 듣기 싸운다. 쓰자. 찬스 싸운다, 쓰자. 으쨔. 아 이 오빠 좀 봐. 귀를 막고 있잖아. 야 귀를. 아, 뭐야? 귀 막아서 듣는다, 한쪽으로. 아니, 다 막았어요, 다 막았어. 아, 그래, 아, 맞다, 이제 알았어. 이거, 뽑고 있어, 또. 야, 씨. 지금입니다. 작별은 마치, 자나 꽂혀같이, 그리움과 같이, 마주하는 아침. 오호 완전 적들은 마치처럼 들리지. 그죠. 지윤 맞. 아니 합정이 나와 합정. 아 지윤이 나온다. 하, 어 아직도 희윤입니다. 넉살은. 이거 근데 우리 쓴 게 다 너무 똑같이 들렸는데 저, 왜 틀렸다고? 아니 어? 뭐였더라? 뭐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두 번째 줄에 네. 마주하는 아니지 않았어요? 어 뭡니까 그럼? 맞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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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이하는 더 잘 어울린다. 맞이하는. 맞이하는. 맞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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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많이 올라. 야 지금 뭐 새로운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 지금 뭐 막 쓰고 있어요. 아 보이는구나. 아니 이거 제가 그냥 모음이라도 들으려고 했는데 이런 네. 느낌이었군요. 여러분들 마치 뭐 이렇게 여러분 쪽 같이 여러분 쪽 여러분 쪽 여러분 쪽 같이 여러분 쪽 같이 어 앞에는 뭔가요? 맨 앞에 저 지읒이 분명했고 지읒이 분명히 들어갔다. 아니었어 지읒? 전 진짜 지읒으로 들었어. 나는 요번에도 그래서 어 적들인데? 자 지금 뭐 다시 듣기까지 썼는데 아 이거 되게 어렵네요. 윗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별에 대한 상실감에 대한 얘긴데 예상치 적자가. 못하게 닥치는 이별에 대한 상실감을 노래했고 상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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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을 썰어가 이어 내가 이별을 상실을 적들은 이별은 오래 자 또 다른 거 계속 단어들 아 그러니까 이별에 대한 별, 얘기 헤어짐은 별, 마치 별 아침이 되면 별이 없어지니까 근데 별은 별이 적별은 마치 적들은 어? 뭐 별은? 저 왜냐면 아침이 되면 별이 없어지니까 뭔가 헤어짐을 그래 적별이라고 그래? 저별 저리요? 잠깐만 저별은 그러면 아무래 저별은 막 작별? 그럼 막 작별? 작별! 작별! 작별은 맞지 작별이다! 작별이다! 작별은 맞지 작별은 맞지 저 아까 저 맨 처음에 썼던 게 접으로 들었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 그러니까 작별 작별은 맞지 작별은 맞지? 작별은 맞지 좋은데? 괜찮다 일단 쓰자 지금 합정역도 작별이 좋다고 가치까지 써도 돼 그러면은 마주하는 아침을 이로 바꿨어서 가치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 아니야? 그게 사실 쓸 땐 편하지. 네. 마치 모호한 것 같지. 가치가 될 수도 있지. 딱 그 부분이 이거야. 예상치 못하게 닥친다. 그 작별은 마치 예상치 못하게 온다. 막 부서지는 모래성 같은 느낌의 단어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이게 예상치 못하다 이 느낌인 거니까 진짜 작별이 세게 오면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 진짜 작별은 마치 천둥 번개. 아니 펍치기와 같이. 진짜로.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진짜로 진짜 뒤통수가 이게 뭐 내 마음을 다 가져갔다 이거지. 야, 다 털렸어. 내 마음 다 털린 거지. 근데 슈가가 쓰기엔 너무 저렴한 가사 아니에요? 그쵸, 좀 그렇죠. 아, 슈가가 쓰기엔 퍽치기는 너무 BTS인데. 근데 그런 느낌이다. 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내가 빵 쳤다는 거지. 근데 전체적인 틀은 그래도 곡정보에서 여러분들이 뽑아내시는 게 곡정보에서? 예상치 못한 닥치는 이별에 대한 상실감을 노래했다. 이별. 이별. 어, 자, 피오 모았다. 피오. 어, 자, 피오 모았다. 피오. 여러분 저. 작별은 마치. 여러분 저. 여러분 저. 아니야, 나 이거. 어. 뭐야? 알아? 대박. 생각났어? 뭐야? 아, 뭐야? 그거다. 뭐야? 그거 뭐지? 뭐야? 아, 진짜야? 우리 이거 비상 문자 오잖아요. 어. 비상 장류? 문자 올 때 긴급 문자. 긴급 문자? 안전 뭐 재난 문자? 재난 문자 같지, 그런 거. 어? 어? 맞다. 이 가사가 뮤직비디오 볼 때 어? 음악 들을 때 그러면 이가 맞아. 근데 어? 와, 저렇게 표현을 했구나. 저렇게 표현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 대박. 가사. 야, 아니 그러니까 그 뮤직비디오 본 게 이게 지금 떠오르는구나. 네, 가사를 봤던지. 그래서 아,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되게 야, 이건 대박이다. 야, 근데 재난 문자라고 하면 정말 가사 너무 잘 쓰셨다. 가사 여러분. 재난 문자요. 재난 문자요. 그렇지. 가만히 있어. 아니. 아,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마. 제발. 재난 문자요. 자, 출발. 피오. 출발합니다. 야, 재난 문자 대박이야. 야, 이거는 재난 문자 너무 좋다. 자, 피오 출발합니다. 대박이다. 너무 좋아. 피오. 머지않나치. 불러. 머지않나치. 주세요. 요. 작별은 마치 재난 문자 같이 그림과 같이 맞이하는 아침. 오. 자, 일단은 입에 쫙쫙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결과는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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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와! 우와! 화면으로 보시죠. 화면으로. 2019년 아이고 신곡이다. 11월에 발매한 미니 5집 타이틀곡. 어? 타이틀곡? 블루밍입니다. 어? 어? 나도 이거 들었는데? 생소한 표정들. 아니 근데 듣기는 다들 들었을 거예요. 아, 듣기 들었어요? 네. 홍석천 씨 이제 실제로는 첫 봤어요. 네, 처음이에요 지금. 귀 여셔야 돼요. 귀 열고 간절해야 돼요. 어.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귀 열고 간절히. 하늘이 좋지. 다 같이. 블루는 파란색, 로제는 장밋빛, 영어 공부는 인터넷팅. 으쨔. 야, 오, 영어. 야, 박사다 박사. 오. 어, 잔잔하네. 에이, 잔잔하네. 지금이에요. 야, 이거 진짜 웃긴다. 어, 들었어요? 안 들려요. 아, 안 간절했네. 어, 괜찮아요. 잘 들으셨어요. 잘 되셨어요. 잘 파스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렸던 구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있어. 자, 너구리부터 갑니다. 너구리. 네. 오픈. 오. 이게 장미꽃을 피웠는지 띄웠는지 다 들었을 것 같고. 네모 가는 두 이렇게 했어. 비타민.
동현 왜 그렇게 들렸는지. 네. 오픈. 저도 몰라. 나도 저렇게 들었는데 듣기는. 몰라. 내 몸 캐어 어디쯤 끌어당겨 장미꽃이. 아우 지금 너무 못한다. 내 몸 캐어. 좋습니다. 오늘 따가워요? 어, 아이유 노래 오이에가 들어간다. 어, 우리 주황이. 자, 주황이 갑니다. 주황이. 주황이 바스파. 오픈! 내 몸 케어인데 내 맘 그대 온 늦은 바람으로 장미꽃을 피워 뭐 이런 어려워? 자, 못 깔아요. 이게 장미꽃을 피워를 다 들었어요, 다들. 네? 근데 그냥 장미꽃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피워야 되냐? 오픈! 사랑으로. 아, 사랑으로. 사랑으로. 아, 사랑으로. 아니, 아니요, 씨. 사랑으로. 베이비는 그냥 제가 쓴 거고. 네.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와. 네, 확실해요. 내가 그거 까라로. 까라로. 이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우는 아주 확실합니다. 오,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자. 손가락으로? 까라로. 하얀 하늘 그에는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우는 손바닥? 이상하지 않아?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너무 들었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오, 약간 이은결 씨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야! 로제 바스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 바스판 오픈! 내 위에 내려가는 블루 블루? 언제 손가락으로 나 피워 야, 노래 잘한다. 이미 정확하잖아. 넉살, 약간 네. 기술 좀 썼죠? 많이 좀 많이. 아, 많이 들어갔죠. 기술자세요. 예. 기술자. 네, 거의 뭐 정비공이죠, 정비공. 네. 어, 제가 내 목 하는 두라고 썼거든요. 오! 이 와중에 내 몸 케어. 내 몸 케어. 내 몸 케어. 내 목 하는 블루 케어. 블루의 이름이 블루밍이니까. 그지. 엄지손가락. 네모라는 네모칸. 네모칸도 확실한 것 같아요. 비유부. 이게 약간 블루밍이니까 블루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약간 피워니까 밑에 피워가 연결이 되네. 정답에 가까운 한 분, 첫 바스에 정답 가장 많이 맞힌 분 준비해 주시고 준비도 안 한다, 우리 보여! 주세요! 로제! 대박! 로제가 차지합니다! 아, 로제예요! 지난번하고 완전히 달라졌는데 네. 연습했나 봐 아니야 어, 잘하십니다 글자 수부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글자 수 두 개 적어요! 많지 않아 응, 적어요 밑에는 완전히 맞는데 엄지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아주 뭐.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마법 같은 거지. 아이유는 굉장히 약간 실적인 표현 아! 마법사 같으니까. 왜 왜? 아! 마법사 같으니까. 왜 왜? 아! 왜? 왜 왜 왜? 어? 뭐? 왜 왜? 나 이거 알아. 어? 왜? 뭐야? 나 이거 알아. 어? 왜? 뭐야? 뭐야 알아? 이거 그거네. 뭔데? 나 이거 어제 봤어요. 뭘 봤는 거야? 어제? 어, 잠깐만. 오, 더워. 자, 웃겠다. 미쳤다, 미쳤어. 자, 뭐야?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까 왔다. 빨리 얘기 줘. 대박. 이거 그거예요. 문자. 네? 어? 문자. 문자가 뭐야? 이 설명해줘. 문자 이모티콘? 어제 제가 무슨 어떤 걸 보다가 뭘 봤는데요? 그, 아, 이 가사가 이런 의미구나 라는 그런 써놓은 그 해석 같은 걸 봤어요. 해석 같은 걸 봤어요. 해석. 야. 네, 사과 있잖아요. 사과폰. 사과폰에서 문자 보내는 그 색깔이 상대방은 회색이고 내 거는 파란색이에요. 오, 맞아, 맞아요. 맞아. 그래서 뭐 문자 보낸다 이런 식의 의미일 걸요? 아, 그래서 내 손가락으로 장미를 장미꽃을 이렇게
갑자기 기억났어요. 알아요? 네? 신동엽 씨 모토롤라 써서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아직 걸리버 쓴다고. 걸리버. 걸리면 걸리버. 시티폰 같다. 지금 나는 바로 걷는. 바로 걷는. 바로 걷는. 와. 걸리버. 애플폰에 문자가 파란색이랑 회색이더라고. 그 부분이 딱 나온 거래요. 복정보를 들으면 알겠죠. 만약에라도 네. 그런 얘기가 있으면 100% 맞는 거지. 당황했어. 분명 표정 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당황했어. 지금 타이밍이 곡정보잖아요. 주황이가 말 잘하네. 예, 예. 맞아요. 주황이. 곡정보. 곡정보. 이 노래. 썬남과 메시지를 맞네. 주고받는 메시지를 맞네. 주고받는 러브러브한 사랑. 됐어, 됐어, 됐어. 이게 안 돼. 은유적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오! 근데 엄청 뼈락으로 네. 재밌고 싶은 거네.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 나는 너를 생각 중 향기 최악은 가사 오직돌만의 비밀의 정원 여기까지가 불만의 비밀 정원이라 해도 자, 영어 몇 개 있습니까? 영어! 하나. 하나. 블루. 뭐야, 왜 따라해? 하나 더. 기분 나빴어, 기분 나빴어. 숫자는요? 없어요. 없어. 어, 어때? 나 언제 했잖아요? 블루가 맞네. 블루네, 블루. 야, 앞에만 잘못 다 나왔네? 끝났다. 어? 뭐야?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듣기만 하면은 없잖아.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찬스 씁니까? 찬스 한 번 들어야죠, 들어야 다시 듣기. 대박이다. 세 글자 들으면은 자, 찬스. 과연 앞에 세 글자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들을 수 있는지 드랍 투 드랍 투 드랍 투 드랍 투 으쨔 위가 뭐 있는 건 답이 로제 잡았다. 맞다. 로제 잡았다. 잡았어? 로제 잡았어. 그쵸? 됐어? 뭐 저쯤 잡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어, 뭔데? 이거 맞는 것 같아. 저 나 방에. 위에 아니. 신동엽 씨까지 일어납니다. 이거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 모두가 지금 로제에게. 좀 놀림 받겠다. 자, 이 정도로 게스트에게 의존하나요? 위에로 들었는데. 이게 우리애가 생일이네. 자, 일단은 자리 여러분 진정하시고 찾겠구나. 찾겠어. 누가 무거운 거지? 우리애로 싹 올려. 우리애 이상하게 올려. 우리애. 오. 우리애가 된 거야. 로제만 들었어요 지금. 네. 맞아. 아 그런 우리애 네모카는. 네, 우리애 네모카. 그렇네. 아니 로제님이 다 맞췄어. 야. 자, 이거 아까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정답이에요라는 것도 대답을 할 수. 아, 그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거 갈 필요가 없잖아. 우리 자존심이 있으니까 다른 걸 물어. 다른 걸 물어. 아, 청아차가 붙잖아. 핫박스에 쓴 건 다 맞다 치고 우리애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 그렇지, 나도 그 생각했어. 우리애만 물어보자. 우리애만. 청아, 청아, 청아. 누가 질문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질문하세요. 우리애가 맞나요? 아니요. 네! 와! 예! 네! 와! 예! 와! 예! 대박! 오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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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났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로제,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제발! 아, 너무 좋은 거 먹겠구나! 육수 좀 더 준비해 주세요. 미경이 누나 짜장면 하나 빨리 보내 주세요. 미경이 누나 짜장면. 짜장면 짜라. 가락으로 사랑으로. 손가락이요. 아, 또 틀렸어. 가락이요. 두 분 이제 불러주셔야 돼요. 로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우리의 네모카는 블루 언제 손가락으로 잔 미꽃을 피워. 와, 잘한다. 박사님 목소리야. 잘한다. 아, 진짜 잘한다. 자, 정답 화면으로. 아, 화면. 정답
보여. 정답 보여. 주세요. 와 대박. 이거 100%지. 엄청 없어지겠다. 정답은 자 과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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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패. 뭐야? 아 거짓말. 완벽하냐? 아, 실패. 아 이거 확인 정리는 맞네. 진짜 짜증나. 갑니다. 듣자 쓰자 먹자 으자. 피워야 너무 정확히 피워로 들리 피워로 아예 하실 텐데 멸을 누가 봤어요? 내가 봤는데 아닌가 봐. 그러니까 아 뭐야? 시작하면 안 돼. 멸 누가 봤고 빨리 나와. 얼 뭐야? 얼 그래 빨리 와. 뭐야? 멸 누구야? 멸은 뭘까? 뭘 본 걸까? 이거는 확실히 미음을 들었어요. 이건 것 같아요. 아, 블루가 아닌가? 블루만 하고 그래. 하얗고. 네. 자 그러면 네. 자 얼갈이 형제 입장해 주세요. 얼갈이도 아니고 얼갈이. 갈갈이도 아니고. 우리의 네모칸으로 같이 부른다. 재밌다. 엄지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진짜 찐찐 찐찐 결과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보여주세요. 자 며 며 워 맞아 또 다른 단어 내가 잘못 봤어. 전화 전화 정답입니다. 대박 내가 잘못 봤어. 잘했어. 아 이게 워라고 했습니다. 맞아. 맞아. 데뷔 10주년 앨범 타이틀곡. 어? 응? 삐삐입니다. 어? 아, 삐삐. 이거 거다, 이거. 이선 넘으면 침범이야, babe. 매너는 여기까지 is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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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Please get the la, la, la. Hello, stupid ID. 그 선 넘으면 정색이야, babe. Stop it. 아이유랑 같은 샵이에요. 어? 삐삐 맨날 나와요. 오, 어? 친해요? 코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코드요? 코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맞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선 넘으면 침범이야, 삐삐. 자, 아이유의 삐삐. 다 같이 갈치, 가시 발라버려. 바운스, 팍툭, 밤바바밤, 으쫙. L-O-C-A-R-D 아, 자 일단 문세영 망했고요. 제 거 오픈하지 마세요. 오케이. 아 이거 심각한데. 음식 이름이 나왔어요. 음식이 어 적어야 돼. 그냥 아는 거 다 적어야 돼. 아 대박이다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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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리 일어나나요? 아 대박이다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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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리 일어나나요? 키가 없는 놀토. 해리가 차지를 하나요? 대박이다. 오, 진짜? 아, 아나보다 아나보다. 아휴, 이걸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구만. 좋습니다. 어허. 자, 신도엽 씨 파스판 오픈! 인사해요, 따라라. CGK 서머스.
사랑해요. 치즈케이크. 비슷한 사람 치즈케이크 있습니다. 아, 저 있어요. 치즈케이크도 있어요. 비싼 게 있어요. 아, 오케이. 네. 나래 파스판 오픈. 인사해요 눈들 곳 없이 취직해요 인사 없이. 그 내가 취직해요를 들은 거 나는 그런 네. 식으로 들어보는 거. 아 취직해요 아. 나는 취직해. 취직해요 서른 없이 취직해요 서른 없이. 자 동현 네 파스바 오픈. 정확한데 불러볼게요. 취직해. 인사해요 넓게 번 햅스. 신세대라고 해서 햅스가 신세대예요? 번 햅스. 네 그리고 치즈케이크. 어 치즈케이크가 치즈케이크고. 치즈케이크 서른 없어. 자 문세영 오픈! 음식 하나 나왔는데 여기 둘 곳 없이 들깨빵. 갑자기요? 아, 내가 둘 곳 없이를 들깨빵으로 듣구나. 평소에 뭐 빵이랑 인사 없이. 자주 해요? 아니 밥을 좋아해요. 밥을 좋아해요. 자 우리 대세 중에 대세 정대세의 바스판 오픈! 불러볼게요. 인사해요 바스 베이비 시니어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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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스 들어온 것 같은데? 버넵스, 버넵스, 바운스. 자, 여기서는 바운스. 성광 씨가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박성광 씨의 바스팟 오픈! 아이유의 팬! 인사 안 할게요, 별말 없이 시주 해서 그걸 그렇지. 아, 이미 시주를 했잖아요. 어, 좋습니다. 지금 자, 한 해가 이제 많이는 못 들었는데 제가 안 들은 걸 다 들었어요. 어, 좋다. 많이 안 들으신 좋다. 거. 이거 섞으면 돼요. 네. 한 해 바스판 오픈! 불러볼게요. 인사에 어두운 거 없이 뭐 하고? 서론 없이를 들었습니다. 서론 없이! 그리고 끝에 코러스로 그만해 사양할게요 딱 뒤에 사양한다고 딱 나왔어요. 서론 없이 사양할게요 딱 들었죠. 어? 어 잠깐만 뭐 맞는 거 같아. 해리 왜요? 본인의 영광이 조금 이번에 아랫가리는 비등비등하다. 해리 파스판 오픈! 인사해요 겁 없이 시작해요 서론 없이 나나는 사양할게요. 어? 둘이 비슷하다. 자, 원샷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 갑니다. 과연 연속 두 번 해리 상담원이 연결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 나올지 원샷 보여주세요! 해리 상담원! 연속 두 번! 네. 아~ 이제는 어, 은행 자 해리 씨의 바스판을 토대로 이제 맞추면 되고요. 가슴이 뻥 뚫리네요. 가슴이 아주 시원하게 뚫려요. 아니 아니 이해리 씨는 우기기에 특화된 멤버로서 우기농을 나는 자신의 주장을 아낌없이 내뱉었으며 하루 들렸거든요. 분명 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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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해리야 몇 번 수많은 날씨와 무시스러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며 정답 산출과 시청률 상승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견인하는 요인이에요. 해리가 계속 우기고 여기서 다 자 글자 수 보여드릴게요. 글자 수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글자 수는 25글자입니다. 네, 라이트예요. 짧은데 인사해요. 자 8글자 8글자 시작. 어 9글자. 뭐 두 번째 줄은 맞아요? 두 번째 줄은 맞는데 어. 첫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이 안 맞아요. 어. 자, 두 번째는 뭐 딱 맞네. 3분의 2를 틀린 건데. 자 복청 봅니다. 아이유의 삐삐. 관계의 선을 무례하게 넘는 사람에게 전하는 묵직하면서도 유쾌한 메시지입니다. 자 앞가사입니다. 앞가사. 끝입니다. 에? 끝이에요. 아, 너무 성의 없어요. 아 진짜요 진짜. 하이델 하이델 뭐야? 네, 도입부라 가지고 이게 뒤는요? 뒤뒤 뒤 갑니다. 바운스는 들어간다는 거죠? 어 바운스가 그렇죠. 들어가요. 자 지금 윗줄 아랫줄 빈 공간이 좀 꽤 많습니다. 아 두서 없이인가 보다. 두서 없이. 좋아. 두서 없이. 그냥 디귿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두운 뭐 이런 식으로. 어 난 불꽃 없이 저 디귿자 들었기 들었어. 어? 불꽃. 맞아. 얘, 얘 들깨빵 들깨빵. 어, 들깨빵 들깨빵 들깨빵. 아 진짜 들깨빵. 두서 없이 좋다. 두서 없이. 두서 좀 정립 좀 해주세요. 아 예. 예. 어 정립 들어가네요. 진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이 지금 비어져 있는데 네 글자인데요. 뭔가 나에 대해서 침범하는 듯한 단어일 것 같아요. 그렇지. 침해. 관심은 사양할게요라거나 질문은 사양할게요라거나 통성명은 사양할게요. 통성명은 사양할게요. 같이 말이죠. 통성명은 사양할게요. 성의 표시 사용할게요. 진짜 점심 사용할게요. 뭐뭐 은 뭐뭐 는이었어요. 은이었다. 뭐뭐 는이었다. 은. 세 글자입니다 이제. 돈봉투 사용할게요. 캠페인 속인 거지. 아, 삐삐기 때문에. 예. 삐삐기 때문에. 삐삐. 돈봉투 삐. 성광이가 한번 나가서. 아, 가서 좀 성광 씨 나갑니다. 나가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날아가면서. 아, 뭘 사용할까? 뭘 사용할까? 애프터 아니에요? 애프터, 오, 애프터. 근데 이게 사랑 노래가 아니죠? 사랑 노래가 아니에요. 아, 그래? 응. 왜냐면 관계선을 넘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경고래잖아. 아, 그럼 돈봉투 완전 시작을 했어. 어, 그럼 돈봉투, 돈봉투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례금을 사용할게요. 사례금 나왔습니다, 지금. 거마비. 거마비. 잠깐만, 근데 거마비는 받아야 되지 않아요? IOC 정도는 받아야 돼. IOC 받는 게 받아야 돼. 줘야 되나? 그렇지, 거마비 정도는 받아야지. 기름값은 받아야지. 기름값은 받아야 되나? 거마비까지 나왔는데, 거마비로 갑니까? 이러면. 어, 혹시 영어 있습니까? 영어요. 응? 요거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룰상. 영어 있습니다. 나. 영어 있습니다. 나. 뭐야? 노매너는 사용할게요. 그러니까. 노매너. 노매너. 들었어. 갑자기 들었어? 진짜 영화촌 잠깐 그때를 갔다 왔어. 지금 좀 자신 있어요? 20분 전에 잠깐 갔다 왔어. 귀가 기억해. 갔다 왔어. 노매너. 자, 영어가 있다는 얘기에 지금 판이 바뀌면서 제가 갔다 잠깐만 갔다 올게 그때 20분 전으로. 새로운 캐릭터예요. 갔다 왔어. 노매너. 노매너. 이때. 저기 나래야. 노매너 맞대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노매너 내고 성광 씨 봤을 때 내가 기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서라운드처럼 계속 이러는 거예요. 노매너는 촌스러워. 아이유씨가 노매너에 쓸 리가 없어. 노매너 뭐 살짝 좀 지나는 느낌이에요. 의견 냈는데. 만약에 근데 진짜 이 노매너란 단어를 썼으면 어떡하려 그래? 아니 절대 아니에요. 아, 노매너는 아니에요. 만약에 노매너는 사과해요 진짜. 노매너는 진짜 아이유한테 큰 사과. 혼내줘야 돼요. 아니 그럼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어예요. 개호바는. 그러니까. 개호바 아니고 해고바. 핵. 자. 개호바. 해고바. 해고바. 키오빠 있으면 알았어. 아, 키를 찾네요. 목을 긁으면서 키를 찾아요. 오케이. 노매너로 갈게요. 노매너로 가. 노매너로 가자. 노매너. 그리고 만약에 틀리면 속고대제. 자필로 사과해요. 자필로. 자필로 사과. 썼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기자회견. 글자 수는 다 맞죠? 자, 글자 수는 다 맞습니다. 자, 아이유의 삐삐 정답 불러 주세요. 인사해요 두서 없이 시작해요 서론 없이 노매너는 사양할게요. 그렇게 불렀어 아이유 씨. 동양이 앨범 가서 그런지 그래도 노래는 잘하네. 자, 하시죠. 과연 노매너가 정답이 될지 결과 보여. 어? 나 받아 먹는다 이거. 어? 나 받아 먹는다 이거. 주세요. 세배. 오, 먹었어요. 하나 먹었어요. 아픈데 생각보다. 힌트판 네 개 힌트판 떴습니다. 띄어쓰기는 안 돼도 되겠죠? 띄어쓰기는 지금 의미 없. 근데 모르는 세 글자 초성이나 한 글자 보는 게 노매너의 네. 그 초성. 연속 초성이 좋지 않나요? 연속 초성. 첫 번째 글자나 두 번째 글자를 보는 것도 영어니까 글자 하나만 봐도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자, 17번. 한 글자입니까? 18번. 해리말 듣자. 해리말. 너 몇 번 불래요? 18. 아,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이런 거. 한번 그래 한번 내봐 오랜만에. 오케이. 18번 보여주세요. 자, 금목 그래 한번 내봐 오랜만에. 오케이. 18번 보여주세요. 킨. 어? 킨. 스킨. 스킨십은 와. 와, 신동엽. 와. 역시. 와. 전문가거든요. 아니 모능의 아니 생각난다도 안 해서 그냥 퀸 스킨 바로 그냥 나오네요. 자 민망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완전 이게 스킨 나왔고 냅킨 나왔고 순대엽 씨만 이거 뭐 스킨 이분 제대로 건졌다 18번 봐가지고 야 다 잡았네 지금 기회를 어 줄래
야, 자 그러면 자, 들어야죠. 들어야죠. 들어야 됩니다. 아 두서 아닐 수도 있으니까 두서. 네. 오케이. 그래. 두서 체크합시다. 체크 다. 두서 체크. 아이유의 몰라 또. 삐삐. 뮤직. 으찌. 얄로시의 RD. 두서 넘으면 침범이야. 사해요 들고 봅시 시작해요 서른 없이 집은 사양할게요. 어? 둘것 없이 말 그러니까 이게 그거 봐 맞지? 내가 둘것 없이라고 들었잖아. 둘것 뻥시 둘것 뻥시라고? 둘것 뻥시 이런 느낌이야. 중국 가세요 뭐라고요? 둘게빵시야 둘것 뻥시 둘게빵시 마우스 안 들어있었어요? 망했죠. 자 지금 약간의 멘붕이 둘것 뻥시 자, 저 동현 씨, 나래 씨가 뭘 들었는데요? 저 나래 씨 저거 뭐죠? 기범아 돌아와 배고밥 살려줘. 아, 기범이를 찾고 있는 방송 보시는 주변에 기범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TVN으로 제발 줘.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려줘. 너 뭐 집식 타고 해외 나간 놈 뭐하러 찾아? 내려.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질문 안 있어도 말이야. 어? 다음 주 오라 그래. 어? 이건가 보다. 뭐? 아, 맞아, 판의 바스판. 오픈. 아니 맞춘 건 아닌데. 예. 인사해 뭐 둘 것 없이 이건가. 인사해. 아 프리템포다. 예. 어? 애둘 것 없이? 어? 애 둘러서 말한다로. 그런 식이죠. 인사해 애둘 것 없이 뭐. 인사해 애둘 것 없이. 근데 고들 것 없이. 둘은 존댓말해 갑자기. 첫째 줄은 반말하다가 두 번째 정말 존댓말 또 다시 시작해요. 그럼 처음에 반말로 했다가 상대방 눈치가 이상하니까 다시 존댓말 한 건가?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 애들 있잖아. 슬쩍 반말했다가 와 망했다. 왜? 갑자기 확 느껴졌어. 망한 기운이. 나도 지금 확. 아 그거? 오 나 처음부터 느꼈는데? 아 진짜요? 문세윤 씨가 또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쭉 써 얻을 것 없이 이런 거 아니야? 인사해 얻을 것도 없이 인사해 얻을 것도 없이 왜요? 인사해 얻을 것 없이 괜찮은 것 발음 맞는데 진짜로? 마우스 똥시고 그런 느낌이잖아 얻을 것 없이가 좀 발음이 비슷한 게 자, 인사해요 얻을 것 없이가 얻을 것 없이로 가는 게 가장 편해 인사해 얻을 것 없이 얻을 것 없이로 한번 가야지 얻을 것 없이 이렇게? 자, 2차 시도 정답 불러주세요 인사해 얻을 것 없이 시작해요 서론 없이 스킨십은 사양할게요 결과 보여 주세요 아유 아니 실패 실패 하나도 못 들어가네 그게 많이 들었다 어우야 어우야 잘하고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 2차 시기도 실패했습니다 찬스판 뛰어 주세요 이제 3개의 제일 부력적이지만 전체 뛰어쓰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뛰어쓰기 가? 야, 이게... 아 근데 이거는 전체 뛰어쓰기 하면 아예 못 맞출 것 같아요 연초 5, 6 연속 초성? 어딜 연초 5, 6 4, 5 그러면 해오면 2형으로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4, 5, 4번이 4, 나는 2, 무조건 2형일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안 낼 수도 있잖아 얻을 것이든지 아니면 인사해 요든지 아니야 있어. 우리가 항상 이건 이행일 거야 이건 디귿일 거야 라고 해가지고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발상의 전환을 연초가 저 키 씨예요? 지금 순간 키가 들어왔는 줄 알았어 좀 네. 해결되지 않을까 자 4번 5번 다. 연속 초성입니까? 네 자 4번 5번 연속 초성 키가 없는 자리에 해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연속 초성 보여주세요! 과연! 이형 큐티글! 봐봐! 봐봐! 뭐야? 큐티글! 어? 뭐예요? 큐티글 뭐야? 그러니까 인사해 요는 아니었던 거 그러니까. 인사해 요가 아니었네 이제 이 한번 들어야지 큐티글 디귿 갖고 왜? 들으시면 돼요 이건가? 인사해 호들갑밥 이건가? 어? 호들갑? 호들갑. 호들갑, 호들갑. 호들갑 맞아요, 호들갑. 호들갑 맞아? 호들갑 떨지 마. 진짜 아니야? 인사해, 호들갑. 침착해, 침착해. 자, 마지막 3차 시도. 뮤직. 으찌. 듣지야! 얄로시의 RD.
Let's go! 인사해요 들까봐 없이 시작해요 서론 없이 집은 사양할게요 호들갑이었어 호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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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서씨 뭘로 들렸어요? 버스가 들렸어요 아니 마지막에 없이 하는 거다 어, 계속 아, 바운스 오늘 밤에 어. 나올 것 같아요 바운스 버스 바운스 베이비 신지아 뭐 바운스는 들어간다는 거 바운스가 들어 바운스가 저는 계속 바운스를 B의 발음을 들렸습니다 바운스 바운스 한 해가 지금 호들갑 100% 맞는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왜 아무도 나는 호들갑처럼 들려도 호들갑 여러분 호들갑 맞습니까? 호들갑으로 가야 돼 맞아 들려요 아, 들리는데 다른 단어일 수도 있죠 뭐가 계속 뭐가 없이 말고 아니 그럼 뭐 호들갑이 아니면 갑이 뭐, 아니라 뭐 후두부 이런 거 호두부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 후두부는 때리면 안 돼 뒤쪽이 날아갔다 후두부 때리면 태유 관치 어 좀 무섭네요 예 좀 무서워요 후두부 없이 인사하자고 후두부 없이 인사해야 됩니다 호두갑으로 가자 그래. 야, 호두갑. 한해 이동. 자 우리 한해가 정답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한해야. 키 없이 너가 히어로 되는 모습 보여주자. 그래. 보여주자. 너 걔는, 이번에 맞추면 영웅 되는 거야. 근데 걔는 더 빨리 맞췄을 것 같아가지고. 아, 욕심이야, 욕심. 뭐 아니라고 말 못하겠지만. 자. 네. 한해. 호두. 아 저는 제가 한 것만 알아주시면 그 인사에 저 반말도 제가 또 찾아낸 거거든요. 좋습니다. 네. 한해가 자. 이번에 많이 했어. 스킨십은 기억해다오. 지분 넣기. 지분을 밀어넣고 있는데요. 자. 인사해 호들갑 없이 어? 시작해요 아, 서론 없이 스킨십은 사양할게요. 자, 과연 호들갑이가 맞는지. 어? 아닌가? 결과. 아, 맞는 거 같아. 보여주세요. 어, 왔어 왔어. 지금. 3라운드는 다 같이 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네. 어? 우와! 과연 뒤에. 와, 맞았어. 야! 전화! 대박! 이렇게 해서 국보이로 갈치 조림을 맛보게 됩니다. 아~ 신도영 씨, 손을 앞으로 쭉 뻗어주실래요? 모았다, 폈다. 모았다. 폈다. 잼잼. 형철님은 잼잼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돼요. 예. 들어봤을 겁니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이유의 잼잼. 다 같이 못 살리는 녹살은 노잼. 천리만 마트는 완전 유잼. 으쨔. 아, 이 노래 알아. 어, 이 노래 CF도 나왔잖아요. 설탕이 필요해. 막 솔직하겠다고. 와 트렌디하다. 와 트렌디. 사람. 사람? 지금부터 좀 들어야 돼. 지금요. 모두 날 봐요 우리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마요 오, 오 너무 잘 들리는데? 자 우리 병철님의 오 지금 뭐 거의 아 역시 사운드가 사운드가 넉살 너무 좋았죠? 아 보통 사운드가 아니네요 형님이 근데 다 비슷하게 들었겠죠? 와 비슷하게 굉장히 좋았어
공연 박수 한번 가볼까요? 어, 좋습니다. 오픈! 자, 불러볼게요. 가성으로 좀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들리는 대로. 전화가 깜뽕송. 나나나나 한 다음에 생각할 조차 주지 마요. 생각할 조차 주지 마요. 깜뽕송이 먹고 싶다, 그냥. 들리는 대로. 되게 맛있을 것 같아, 깜뽕송이. 깜뽕송이는 레시피가 어떻게 돼요, 동현 씨? 이제 일단 기본 레시피 짬뽕. 그리고 송이버섯 들어가고요. 그리고 송이버섯 들어가고요. 깜이 아무래도 그 깐풍기 쪽이 아닌가. 아, 그 매콤한 진한, 진한 뭐가 들어가서. 깐풍송이. 한 단가가 어느 정도 그 가격이 오거니 가격이 오거니 소자가 5만 원 정도. 소자가 5만 원. 소자가 5만 원. 소에는 양식이 안 되는. 보금요리예요. 자, 깐풍기 됩니다. 자, 불러볼게요. 기회조차라고 들었던 것 같고요. 땀맛다 땀무성이. 땀무성이. 깐풍송이. 깐풍송이. 땀무성이. 어, 비슷해. 땀땀 땀무성이. 깜몽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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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 모두 날 봐요 우리 생각할수록 진짠 거야. 느낌이 약간 그런데 생각할수록 진짠 거야. 원래 모습 나올까도 자 해리 바스만 오픈. 모정. 아, 모정이. 아, 모정이 나옵니다. 모정. 모정. 잘 안 들렸어요. 첫 번째 줄을 아예 못 들어서. 나는 네. 모정이 모두 날 봐요. 우리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마요. 주지 마요. 야, 지금 앞부분은 아예 지금 해리가. 저도 비슷한데. 네. 겨울하고 처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고 뒤는 멍청이가 확실합니다. 이거는. 멍청이 확실해요. 그리고 아, 모두 날 봐요 우리. 네, 이거는 이제 형님이랑 갖고. 멍청이 모두 날 봐요 우리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마요. 피오의 사장님 지금 드라마를 현재 같이 하고 있고 피오 파스 오픈. 오 도통 모르겠어 멍청이 내 모두 날 봐요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마요. 자 이제 아니야 여기 가기 전에 저 먼저 가도 왜냐면 혜성 씨가요 네. 많이 있었어요. 어? 네? 와. 야, 역시 많이 채웠어요 지금. 첫 만나는 뭐 처음 만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멍청이는 확실히 들었고 모두 뭐나나자 생각할 결을 쫓아 주지 마요 여기까지. 최초 봤습니다. 이제 처음 봤으로 오픈할 텐데 아까 적는 거 보니까 뭘 좀 많이 적은 듯한 많이 적으셨어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메모를 했는데 네. 뭐라고 메모를 했는지를 못 알아보겠네요. 아, 어, 맞아. 빨리 뭐죠? 그래도 근데 그게 아마 이게 뭐죠? 어? 아 이건 역대급인데? 사우디 네. 주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쪽인데 네.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어요. 앞부분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 안 들린 거 아예 안 쓴 거예요? 생각할 결을 조차 주지 마요. 오, 가장 마무리가 깔끔하게 아요. 혜성 씨 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씨의 첫 파스. 셰프님. 혜성 씨, 파스 오픈! 대박. 오! 앞에 못 들었어요. 본인 이름. 모두 다 나를 봐요. 우리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마요. 혜성. 응? 이렇게 끝나네요. 혜성. 첫 줄만 쏠리면은 이유가 없나? 되겠는데? 아, 진짜. 자, 원샷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배님은 노래 나오기 전에 이거 멘트 먼저 쓰셨어요. 어머. 멘트 먼저 쓰셨어요. 어머. 왜 이걸 먼저 쓰셨지?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써놔봤어. 아, 혹시 모르니까. 원샷. 과연 어떤 분인지 먼저 보여 주세요. 오, 오! 와, 혜성이 차지합니다. 엄청 많이 썼어요. 9월 20일 금요일 짬내다 설마마트 오세요. 저 엘리트가 왔어요. 잘하셔요. 잘하시네. 글자 수를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자 수 오픈. 25글자입니다. 25글자. 네, 아, 15번부터 25번까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거야는 아니, 주지 마요? 맞네, 그쵸? 네. 딱 맞네. 맞네, 11자로 맞고. 맞다. 문자 맞추면 되는 거야. 어? 두 글자밖에 안 배워요? 지금 혜성 씨 쓴 거예요. 그래, 멍청이. 그러니까 땡땡 멍청이가 가야 되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은 모두 날 봐요 날, 거야. 날 봐요. 그럼 모두 거야. 모두 날 봐요. 아니 근데 멜로디가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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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재미. 할 만한 사람끼리 이 정도 거짓말에 속아주는 게 아닌가요? 설탕이 필요해. 난 몸에 나쁜 게 좀 필요해. 뜨뜸이 지근한 건 그만해. 뜨뜸이 지근한 건 그만해. 저 병철님은 좀 삐져 있는 거 아니시죠? 아, 네, 아니요. 예, 원샷 지금 안 잡혀서 계속 좀 삐져 있으신가요? 제가 원샷이 잡히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그런 역할이랑 다르니까 되게 아니, 너무 재밌다. 이상해요 지금. 새로운 리액션이 이렇게 여러분 브랜나를 눌러주시면 의식하게 되는. 범씨가 자꾸 손 안 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착하다 진짜 착하다. 그리고 되게 어색해서 조종당하는 것 같아요. 인형처럼 쓰시더라고요. 앞에 네 글자 빼고는 지금 다 적었어요. 저도 첫 만난 뭐 이런 식이었고 그다음에 누구지? 전화가. 윤세현 오빠도 첫 만나 전화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가? 전마 전마 첫마 뭐 이런. 전마. 처음 만나 본 멍청이. 처음 멍청이. 첫 만나 본 멍청이. 처음 만나 본 멍청이 너무 좋다. 처음 만나 본 멍청이. 무슨 멍청이냐? 모두 날 봐요.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럼 날 봐요가 아닌가 본데? 그러니까 이 여기가 좀 그러니까. 이상해요. 근데 이런 발음이었는데. 아니, 너무 정확하게 모두 날 봐요 우리라고. 다 모두 날 봐요 우리를 썼으니까. 모두 날 봐요 우리. 모두 날 봐요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쓴 거는 맞는 건데. 그러면 굳이 찬스 쓸 필요 없이 한번 나가보죠. 우리 혜성 씨가. 혜성 씨! 원샷이니까. 자, 첫 번째 정답선으로. 그냥 뭐 이거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에어샷만. 혜성! 아니에요. 자, 혜성!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저거. 아,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 뭐 모르는 게스트가 나 있어! 가위바위보 안 돼. 보통 내가 가기 싫어하는 게 있어. 가세요 하면 가는데. 이 정도로 안 나와. 혜성 씨. 그 정도 아니에요. 아, 자, 네 글자. 앞에 네 글자. 조니? 조니요? 조니 멍청이? 조니 멍청이? 아, 이거는 모든 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처음 만나 본. 처음 만나 본. 일단 요걸로 가시죠. 예. 네, 일단 요걸로 가시죠. 처음 만나 본 멍청이 모두 날 봐요. 우리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마요. 바로 공개합니다. 결과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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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최고다. 나이스 리액션. 역시 배우야 배우. 배우다. 배우야. 와. 오. 나오실 분들에게 교과서 리액션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 야 길게. 여섯 개의 힌트 판이 떴습니다. 전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사실은 저는 전띠 갑니다. 저도 전띠. 우리 경찰님은 띄어쓰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띄어쓰기를. 아, 띄어쓰기. 네. 결정. 자 갈라집니다. 아 있다 있다. 갈라졌습니다. 모두 날 봐요 우리 맞나? 모두 날 봐요 우리 맞네. 맞는데? 띄어쓰기는 맞지만 단어가 살짝 다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줄 완전히 딱 듣거나 아니면 모두 날 봐요 우리가 아닌 다른 단어를 찾아내면 영웅됩니다. 영웅. 아 바로. 내보다 첫 줄 들으면 이거. 영웅이에요. 지금 약간 병철 씨가 미소를 띕니다. 이제 내가 활약할 때가 왔다. 그렇죠. 모든 분위기가 지금 잡혔습니다. 그럴 리가 있을까 뭐 이런 것.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그쵸, 누가 들을지 겁니다.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2차 시도. 드랍도 드랍도 드랍도. 으쨔.
모두 날 봐요 우리 생각할 겨를 조차 주지 마요 이게 상한다는데 피요 안 들려 멍청이는 맞잖아 멍청이는 멍청이 실수 맞는 것 같은데요? 그치 맞아 나 멍청이 총알 같아 멍청이 총알 같아 멍청이 근데 아 부분이 좀 센 발음이었어 꽁 그래? 꽁 멍청이 이런 느낌이야 자 청화가 꽁 멍청이 청화가 꽁? 네. 이건 아니야 청화가 꽁 아니야? 청화가 꽁멍청이 청화가 꽁 꽁멍청이 이런 거 아니겠죠? 꽁멍청이 근데 띄어쓰기가 안 맞잖아 가까운? 무슨 치읓 무슨 깡? 치읓 깡의 뭐 받침 발음이었어요 아 깡이다 아예 받침이다 가까운 뭐 까깡 까까멍청이 까까멍청이 언제나 까까멍청이 오 깡 똑같아요 지금 혜성 씨와 좀 마음이 같습니다 갑갑 갑갑 갑갑게잖아 갑갑 멍청이 뭐 약간 이런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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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다 각각 멍청이요? 각각 멍청이는 어떤 멍청이죠? 둘이 동시에 온 거예요 멍청이가 둘이 동시에 들이댄 거예요 자. 아니면은 뭐 각간 이거니까 갈까? 갈까? 천안 천안 갈까? 갑자기 천안? 천안 좋지 천안 좋지 이런 발음이었는데 야 정말 답답한 좀 이따 멍청. 뭐 전혀 우리가 못 맞추거나 본인도 못 들으면 다국이다 한번 해주세요 너무 싫어요 정말 신동현 씨랑 안 맞아요 예. 뭐만 얘기만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잘 맞아 잘 맞아 잘 맞아 모두 날 봐요 우리는 맞아 네, 그거 네. 맞아. 너무 똑같아서 모두 날 봐요 우리 생각할 겨를 아 모두 날 봐요 우리 어 신동현 씨 날이 아닌 것 같고 모두 날 봐요인데 왜 우리가 또 나 그러면 야, 모두 자니까 모두 뭘 봐 모두 깔 봐요 모두 깔 봐요 아니겠죠 모두 잘 봐요 모두 다 맛도 붙이는 거죠 맛봐요 모두 넘봐요 모두 맛봐요 맛 근데 왜냐면은 설탕 이런 걸 나왔으니까 맞지 얘기는 맞지 천안 갈까 멍청이 모두 맛봐요 우리 자 영어 맛집들 지역 맛집들 다 나옵니다 아니 문맥상 퓨 같은 경우에는 좀 맞출 줄 알았는데 퓨 같은 경우에는 좀 맞출 줄 알았는데 아 거기만 딱 안 들리네요 거기만 안 들려요 퓨 저기잖아 비 올 블락비니까 형님 내가 들었잖아요 퓨 같으면 맞출 줄 알았는데 아니 저번에 저기서 이거 무서워요 아니, 무서워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이유씨 드라마를 하고 있잖아요 아 드라마라서? 아 지금 말았어 이거 너무 잘 들리는데 왜 이게 안 들리지? 봐봐, 더 안 들리는데 안 들리네 제가 큰 거 하나 아유 똥파리가 무슨 똥파리가 네네 까 그러면 치사 깐깐 멍청이? 지금 병철님은 신동엽 씨의 말을 받아줬습니다. 처음 봤을부터 지금까지 진행률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네. 진행률이 0%예요. 자 못된 생각이 들어 마. 지금 뛰어가서 막 대본 훔쳐오고 싶어 지금. 막 몰래 핸드폰 보고 싶고 막 미치겠어. 이럴 때 못된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적당히 힌트 안 주면 그때 우리가 깡패가 되는 거야 진짜. 너무 답답해. 정상이야. 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미음 디귿. 모듬. 만두 날 봐요. 모듬 나왔어. 모듬. 미음 초성님. 미음 디귿. 자 미음 디귿 시작. 뭐든 맛봐요. 뭐든 맛봐요. 우리 모든 맛봐요 좋다. 모든 맛봐요. 파국이 형님께서. 지우십니다. 모든처럼 들린다. 말이 잘 맞아. 치사 깐깐 멍청이. 네? 뭐? 치사 깐깐 멍청이 모든 맛봐요 우리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마요.
실패! 정말 그 부분이 계속 지금 안 들린다고 다들. 우리 근데 한 글자 보면 안 돼? 자, 힌트판 떴습니다. 어. 한 글자. 완전 다 헷갈릴 것 같아. 저는 2번 추천합니다, 2번. 저는 1번 아니면 2번. 저는 3번. 자, 혜성 씨 같은 경우는 어떤 힌트? 뭐, 한 글자? 한 글자로? 어. 지치신 느낌인데. 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병철 씨 어떤 걸로? 1번, 3번 둘 중 뭐예요? 1번 하겠습니다. 1번, 오케이. 1번 한 글자. 어떤 글자? 천안 나올 수, 천 나올 수도 있어요. 오픈! 테일! 테일! 네? 잠깐, 이거 1번 맞아요? 이거 1번 맞아요? 1번! 1번이라고요? 1번! 이거는 큰일 났다. 이거 무슨... 델리만주? 델리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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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리만주야 이게? 델리만주 멍청이! 델리만주 멍청이! 델? 델루나? 델루나? 벨로나? 이거 진짜 사기다. 3차 시도. 한 번 더 들려. 이거 망했다 진짜. 근데 이게 벨을 알았으니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벨이라고 딱 생각하고 들으면. 너무 충격적이죠. 듣자, 쓰자, 먹자, 읽자. 다들 모든 맛봐요도 한번 체크해. 무조건 듣자. 될래 꼴값 아니야? 꼴값. 퇴응 갔던 멍청이. 갔던. 와 이거 뒤에도 완전 모든 알바로 들려. 앞에가 사랑. 아, 피곤하다. 사랑 사랑. 될래 될래 어떠한 멍청이. 오 그렇지 땡땡 멍청인데. 멍까. 꼬까 꼬까 까 꼬꼬까까까 뭐 이렇게 하던데. 어 계속 해봐. 꼬까까까까 꼬까 꼬까 끼까 꽁깡 깡깡 끄까 낑깡 깡 꽁깡 낑깡 까까 꼬까. 나왔어요. 나왔다고? 나왔다고? 나왔어요. 다시 한 번. 다시 쭉 해봐요. 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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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놀리는 거지. 아니야. 놀아 놀리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나왔어. 꼴까 끼까. 아 뭐 하는 거냐 지금. 꼴까 꼴까 까꿍 꼬끼. 도전! 도전! 어? 어! 나왔었어요! 헐!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극값? 극값? 극값! 멍청이! 대박! 네이놈! 네이놈! 네이놈 잡았다! 멍청이! 극값! 멍청이! 아, 네. 자기 멍청이 되겠다고 설탕 먹는 바보 되겠다고 설탕 먹는 바보 되겠다고. 병철님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 병철님이 웃어요. 웃음을.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찍고 계십니다. 괜찮은 것 같아. 예, 웃음이 나왔어요. 네. 이거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맛이 맞다고? 맛 아닌 것 같아. 아니, 맛이 아니야. 맛이 아니야. 날이 아니고 너무 정확해. 맛 아닌 것 같아. 니은이었던 것 같아요. 니은이었죠. 니은이었죠. 그럼 뭐 마지막 판이면은 결국 분찬 분카 분카. 그러면은 그지 연기를 또 연기 신들 아닙니까? 연기 인트 하나 주십시오 또. 네, 연기 인트 가려면 요거 하나는 듣고 갈게요. 우리 그 병철님이 그 백고동 소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개인기가요? 예예. 그래서 제공해. 네, 네 충분히. 어 진짜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철님의 승리를 알리는. 잠시만요, 뾰족해요. 왜 너무 뾰족해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진짜 제가. 자, 병철님의. 네, 예. 아, 네, 괜찮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주셔야 돼, 이거는. 아, 고마워요. 네. 정성으로 싸주셨으니까. 자. 백고동 소리 승리의 백고동. 갑니다!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확 옵니다. 자, 눈 감고 들으면 진짜 가시들려요. 눈 감고. 오케이, 오케이. 지금
저기 갈매기 소리 들리죠? 끼르끼르끼르 끼르끼르 들어옵니다. 어? 진짜다. 오, 좀 비슷하다. 어, 진짜다. 자, 아, 연기 힌트. 예, 연기 힌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뭐든 맛봐요, 그 부분이요. 부자리. 날, 맛, 날, 맛자리, 날, 맛. 날. 아, 뭐야.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 뭐든 해봐요, 우리.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 뭐든 해봐요, 우리. 아니야, 날. 날이지. 날씨, 날, 날씨. 날일자, 날일자 써가지고. 아니야. 날일자? 아닌가? 날짜 맞는 게 왜 날? 끝까지 그렇게까지 아니야 이거는 왜 날? 끝까지 그렇게까지 아니야 이거는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뭐든 해봐요 우리 아니지 날 내가 볼 때 너 가다가 어 날이 좋으니까 아, 어 날 맞아 맞아 한 거야 아 뭐든 해봐요 같은데 저도 해봐요 같습니다 어 병철님 네 해봐요 같습니다 어 해봐요 같다고 진짜 해로 갑시다 어 먹고 싶다면 해로 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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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해봐요. 어. 뭐든 해봐요. 교주다 교주. 어 상처수도 교주. 아 배가 너무 고프다. 지금 몇 시예요? 자, 배고파요. 우리 한 곡 가지고 지금 두 시간 반을 했어. 두 시간 반을 했어. 두 시간 반이요? 파국이다. 아 진짜 어렵다. 아 무서워. 야. 뭐야 저거. 성다. 뭘 다지고 있어. 조세! 릴레 그깟 멍청이 뭐든 해봐요. 우리 생각할 결을 조차 주지 마요. 아니 우리 장모님 느낌이 나죠. 과연! 아 이거 결과는? 아니야 아니야 이거 결과는? 맞아. 자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와 두 시간 반? 진짜 오래. 겨울 그깟 멍청이 뭐든 해봐요. 우리 겨울 그깟 멍청이 뭐든 해봐요. 우리 뭐든 해봐요. 우리 생각할 결은 조차 주지 마요. 너무 아나운서네. 아니 너무 잘 들려. 아니 그러니까. 와,